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업수당과 같은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뉴욕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오비 통신원입니다. 코로나19로 정부와 각 주에서 실업수당과 임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상업용 렌트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. 렌트비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비싼 맨하튼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에 폐업을 결정하는 비즈니스가 늘고 있습니다. 덩달아 이사업체는 일일 세네 건의 이사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대기업도 살인적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3, 4개월 동안 휴업을 해야 했고,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해도 손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. 비싼 거리로 유명한 맨하튼 5 에비뉴는 폐업 세일 문구와 비어있는 상점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렌트비를 내지 못해 눈물로 폐업의 기로에 선 업주들은 하루빨리 상업용 렌트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오비입니다.